안녕하세요. 2021년 4월 30일 금요일 손으로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달 동안요 우리 요한일서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어떠셨나요? 요한일서를 보면서 저는 참 찔리기도 많이 찔리고 그리고 깊이 또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요한일서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해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19절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을 안다 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에게서 났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시죠.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오히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고 있나요? 네, 대답이 쏙 들어간 것 같아요. 그쵸?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나누며 매일매일 말씀 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매일 말씀 다 지키면서 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그렇지 못하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19절 하반절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압니다. 그런데 라고 하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은 이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알지만 하기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알지만 누군가 만약에 내 욕을 하면, 그 욕을 내가 듣는다면 화가 나죠. 싸우고 싶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알지만 운전하다가도 빵빵대면, 끼어들면 짜증나죠. 빵 같이 하고 싶죠. 또 일하다가도 뭔가 마음이 안 맞고 왜 일처리를 저렇게 하지, 이런 마음도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다 공부하다가도 공부가 잘 안 되면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데 세상은 또 이게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욕하고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20절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대요. 근데 그분이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셨다. 좀 쉽게 말하면 이 참되신 분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하셨죠? 물론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셨지만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이렇게요.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셨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사는 거야 라면서 보여주신 모습, 가장 뭐 이 모습도 맞지만 더 대표적인 모습, 이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십자가 지는 거야. 십자가를 지시며 그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창하게 당장 이렇게 십자가를 짚시다, 순교합시다 하면서 떠나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삶이 너무 귀하지만 먼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희생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어보고 고민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이 이렇게 변할 것 같아요. 20절 하반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 예수님 내 안에 내주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하루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순간 매순간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는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어떻게 희생하셨는지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대로, 그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